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연히 그 EBS 강사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이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아야지 또는 주어동사 보호를 찾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의 EBS 강사분들이 100%, 거의 100% 모든 선생님들이 이러한 주어동사 목적어 또는 보호를 찾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빡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좀더 심지어는 와, 좀 욕도 좀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이 보호를 알아야지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개소리입니다. 이거 말입니까? 이게 고향입니까? 여러분 해석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영어 해석은 문법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증거를 상식선에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제가 문장을 좀 쉬운 글로 이렇게 다섯 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여러분 주어, 동사, 보어 또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EBS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논리라면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또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이렇게 표시해놨기 때문에 해석을 다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영어를 못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다 적어놨는데 이거 찾아야지 해석을 한다며.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여기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표시했다고 해서 이걸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욕 얻어먹어도 쌉니다. TV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면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혼동을 한다니까요. 아, 문법을 배워야 해석을 잘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해보시라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다 표시해놨으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알아야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어 몰라도 돼. 목적어 보호 이런 거 몰라도 돼. 동사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알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동사는 다로 끝나는 게 동사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와 함께 이렇게 다로 끝난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가르쳐줘야지 아이들이 해석을 하는 거지. 주어, 동사, 보어, 저 해석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일반 아이들한테요. 저는 항시 신념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이렇게 100% 장담을 합니다. 해석 못하면 실제로 누구 책임이야? 선생님 책임이에요. 왜? 일반 EBS 강사조차도 TV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조차도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알아야지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일반 보통 영어 선생님들은 어쩌겠어요? 대부분 다 똑같죠.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아야지 해석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해석을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일반 선생님들은 대부분 해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구문독해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여러분 뭐뭐 하는 것은 또는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being으로 시작하고. 근데 일반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이거 주어야. 이거 동사고, 이거 보어야.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해석을 하냐고요. 해석 못 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못 찾아도 된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하는 방법이다니까. being, 일반 보통 초등학생들은 이 being 해석을 못 합니다. 왜? 안 가르쳐 주는데? being으로 시작하면, 뭣뭣이 되는 것은이야. 그러니까 되는 것은 예의 바른 아이들이. 이거 동사야. 이건 다로 끝나야 돼.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다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다. 이런 것을 찾는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안다고 해석을 하는 건 아니다고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이렇게 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긴 문장. 제가, 이 책은 기초 완성이거든요. 실제로 제 아이들에게, 저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아예 문법 강의를 전혀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법 1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해석 다 잘합니다,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길면도 불구하고. 왜?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목적보어 이런 걸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해석을 하는 거지. 문장의 구조, 성분 이런 거 찾아봐야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EBS 강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알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딴 소리는 전부 다 뭐야? 불쉿! 개소리라니까요, 개소리. 여러분, 보통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네 학원에서 뭐 배우니? 그럼 전부 다 문법 배운다고 그래. 90% 이상이 전부 다 문법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아이들한테 해석 시켜봐요. 해석 잘할 수 있는지. 못 한다니까요. 왜못 할까요? 일반 보통의 선생님들은 EBS 강사분들처럼 안 가르쳐. 해석하는 방법을 안 가르친다니까. 맨날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이러한 문법 용어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랑 공부하는 대부분의 3, 4, 5학년 이런 아이들은 그게 관계대명사인지 분사인지 그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뭐요? 해석 얼마든지 잘해. 왜? 난 해석을 가르치니까. EBS 강사분들 좀더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은 좋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